안녕하세요, 정아름입니다. 오늘은 골프와 몸매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런지에 대해서 총정리해 볼 텐데요. 런지는 스쿼트와 함께 하체 운동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동작이니만큼 잘 따라해 보시기 바랄게요. 자, 런지를 하기 전에 먼저 고관절을 풀어주는 동작이 굉장히 중요한데요. 다리를 들어 올렸을 때 내 고관절이 움직이는 느낌을 충분히 느낀 상태에서 운동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. 첫 번째 동작은 베이직 런지인데요. 제자리에 선 상태에서 한 발을 앞쪽으로 딛고 골반 틀어지지 않게 중심을 잡은 상태에서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아래쪽으로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위쪽으로 올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반복하는 게 베이직 런지 동작이고요. 두 번째 동작은 제자리에 선 상태에서 그대로 앞쪽으로 한 발씩 전진하는 스플릿 런지 동작입니다. 아무래도 균형 감각을 키우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. 자, 허리에 손을 얹고 중심 잡은 상태에서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고 앞으로 한 발, 앤 제자리, 왼발, 제자리 이렇게 번갈아서 실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다음 동작은 뒤쪽의 탄력을 조금 더 높여줄 수 있는 동작인데요. 제자리에 선 상태에서 이번엔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반대로 뒤쪽으로 한 발 딛고 무릎을 구부려줍니다. 다시 딛고 구부리기. 이렇게 뒤쪽으로 계속 반복해 주시면 되겠고요. 그 다음은 이제 앞, 뒤가 운동이 됐으니 옆쪽을 해줘야겠죠. 선 상태에서 다리를 넓게 벌려주세요.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그대로 한쪽 발에 중심을 가지고 옆으로 내려가 줍니다.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반대쪽 이렇게 해주시면 엉덩이 옆쪽과 허벅지 옆쪽을 조금 더 운동하실 수 있겠죠. 자, 다음 동작은 런지를 하면서 복부, 코어까지 같이 운동할 수 있는 동작인데요. 이 동작은 선 상태에서 한 발 내딛어서 스플릿 런지를 할 때 앞쪽으로 손을 뻗어서 그대로 틀어주시면 됩니다. 이때 너무 많이 틀어지지 않게 복부의 긴장을 느끼면서 살짝만 앤 제자리 다시 반대쪽 틀고 제자리 이렇게 해주시면 일반적인 런지 동작을 하면서도 코어를 조금 더 운동을 할 수 있겠죠. 자, 다음 동작은 조금 더 세밀한 허벅지 안쪽과 엉덩이 뒤쪽까지 공략할 수 있는 동작인데요. 선 상태에서 다리를 뒤로 교차로 보내줍니다.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고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다시 다리를 교차해서 내려왔다가 올라오는 동작을 해주시면 허벅지 안쪽과 힙 뒤쪽을 조금 더 공략할 수 있겠죠. 이 동작을 할 때 골반이 틀어지지 않게 주의해 주시고요. 자, 마지막 동작, 런지 총정리의 마지막 동작은 그대로 선 상태에서 사선으로 한 발씩 내딛어서 런지 동작을 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앞, 뒤, 옆으로 할 수 없었던 조금 더 세밀한 각도까지 운동을 할 수 있겠죠. 자, 이렇게 오늘은 7가지 런지 동작을 배워봤는데요. 여러분도 이번 달은 이 7가지 동작을 마스터하셔서 골프와 몸매를 멋지게 갖고 싶기 바랍니다.